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차차입니다. 오늘 명절 전날 대리운전을 한번 해보러 나왔습니다. 지금 9시 좀 넘은 시간이고요. 자, 프로 단독 배정권 켜고 자 여기저기 세팅을 했습니다. 길이 지금 막히는 시간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그래도 교통에 대한 불편은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날씨도 너무 선선하고 대리운전하기는 딱 좋은데 이렇게 분위기를 좀 프로그램을 켜보고 살펴봤거든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오늘 상황을 한번 요리조리 검토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한번 다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열심히 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만들고 퇴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도 끝이었겠다.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2분이고요. 지금 나온 지 한 30분 정도 되었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 대리운전 콜 수요도 보고 금액도 보고 여러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 영 갈만한 게 좀 보이질 않고 일주일 만에 나오니까 사실 좀 적응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콜을 좀 보고 패스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제가 이곳을 갑니다. 여기 지금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제가 그래도 여기 가서 나름 재미도 보고 좋은 기억이 있길래 2초 고민하고 바로 잡았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는 철원 동송입니다. 동송 터미널 요금은 8만원인데 64,000 포인트죠. 금액적인 부분도 뭐 제 기준에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건데 11시 도착이에요. 과연 11시에 도착해서 제가 철원군 동송 터미널 가서 멋있는 콜 잡고 살아나올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손님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옥정동 파크포레에서 호출한 건데 가는 길에 호출해서 좌표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대박오리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길 타도 되죠? 아, 그럼요. 길. 그럼요. 이거 하이패스 안 되시죠? 네. 그래서 그냥 통과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할게요. 저 그냥 뒤에서 찾을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라인 맞춰서.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차해주면 되겠죠? 네네네. 네, 또 줄게요. 자, 11시 8분 여기는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동송터미널 여기 바로 앞에 먹자골목인데요. 아주 오랜만에 넘어와 봤습니다. 이곳의 특징이 일단 여기 군인 지역사회다 보니까 젊은 층하고 군인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연천이나 아니면 포천 정도 넘어가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고는 첫 차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능 한번 제대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의 특징이 카카오 대리운전이 가격이 로지보다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로컬 대리운전에서 대리를 부르면 자동배차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여기가 아무래도 민통선 부근이다 보니까 GPS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뒤쪽에 자, 제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동송 시내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가 한 골목이 그냥 상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메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대리콜을 제가 받아 나갈 수 있을지 저 또한 좀 고민이 되고 조금 솔직히 제가 웬만해서 쫄리지 않은데 여기는 조금 쫄립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일단 대리콜을 여기서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들어온 지 한 10분 정도 지났고요. 바로 뒤에는 택시부가 있습니다. 제가 택시부에 일단 있는 이유가 우선 여기서 신철원이나 온천에서 금액이 좀 괜찮은 게 뜨면 타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전동일로 가기에는 거리상 조금 신철원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온천은 무리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타는 게 소형형 전동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의 특성이 진짜 제가 항상 올 때마다 느끼지만 대리가 진짜 안 떠요. 그리고 떠도 우선 멀리서 이렇게 자꾸 오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처음에 주는 오더를 바로 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근처에 한 명이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2인일주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개인일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카카오를 보니까 집에 있는 것 같거든요, 안쪽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쪽 지역에서 운영하는 대리운전 기사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침에 첫 차를 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대리운전 콜을 대박을 잡고 나갈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일 것 같아요. 2시간의 기다림 끝에 결국에 하나 올라왔네요. 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예 대리운전 콜이 단 한 개도 안 떠. 이것도 바닥에 제가 목 놓고 있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잡은 건데요. 바로 전곡입니다. 전곡 지금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요. 여기 가야 그래도 집에 갈 수 있거든요. 아, 어렵네요. 일단 손님이 여기 바로 뒤에 있어요. 제가 5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냥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가서 또 이제 동주천이나 이런 걸 잡고 가거나 거기서 또 계획을 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래도 이거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전국 가볼게요. 손님 일단 전화했으니까 이제 바로 가보죠. 손님 전국 가세요? 네. 예. 제 트렁크 한번 사용해도 될까요? 트렁크 한번 이용해도 될까요? 5사단 신변교육대 나왔을 때 단결이었는데. 어? 5사단 있었어요? 이제 5사단 신변교육대에서 저기 65사단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오래됐죠, 저. 5사단에서 언제 근무했어요? 오래됐습니다. 저 21년 됐네요. 20년? 20년 됐네요. 그때 옛날에 네. 물 난리 나가지고 한번 신변교육대 떠내려간 적 있잖아요. 저 대광리. 예, 그 다음에 제가 입대했어요. 그럼 저기, 지금 저기. 예. 백일이 있는 그, 거기 신병들이 입대한 거예요? 네, 거기 거예요. 자, 2시 30분 여기 전곡에 도착했습니다. 아, 일단 손님 또 주차까지 해드리고 막 나가는 길인데요.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전곡에 도착하기 한 2분 전에 주차하는 과정에 대리콜이 하나 올라옵니다. 어디 가는 콜이? 바로 의정부 가는 겁니다. 53,200포인트고요. 아, 이게 뜰 줄이야. 막차가 있긴 해요. 여기서 심야버스가 3시 10분 차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왔거든요, 사실. 동주천 쪽으로 가려고. 근데 이게 운 좋게 떠가지고 현금 콜이에요. 카카오 포인트 콜인데 현금이에요. 일단은 손님 만나보고 바로 의정부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운 좋게 살아나가니까 바로 한번 의정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000원인데 포인트콜로 5% 수수료 적용받아서 53,000포인트를 받았네요. 여기 지금 의정부 신시가지 방향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자, 의정부 신시가지입니다. 지금 근처에 기사님들 50명이 넘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마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뜰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 항상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일단 저는 여기 의정부 의료원 근처에서 기다려 볼 거예요. 자, 생현동 가는 대리콜 이렇게 뜨고 이렇게 동주천 쪽으로 가는 거는 보이네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가는 거는 안 잡혀요. 근데 바깥으로 가는 거는 가격이 좀 낮아도 잡힐 거란 말입니다. 왜냐? 다들 바깥으로 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걸 타고 가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옥정, 덕정, 삼순, 고읍, 동두천 아니면 송우리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잡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마 뜰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시간에도. 자, 그럼 기다려 보도록 하죠. 고객님 안녕하세요. 카카오 대리 운전 기사입니다. 네. 네네. 우리은행 의정부 금융센터에 계신 거 맞으신가요? 그 우리은행 뒤쪽에 주차장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우리은행 뒤쪽에 영의정이의 주차장이 그쪽 가는 길 맞죠? 하이마트 골목. 맞아요. 아, 예, 제가 근처에 있으니까요.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덕정동. 29,600포인트. 가격도 좋네요. 와, 놀랍네요. 놀라워. 자, 푸단 연결해가지고 배차를 받았고요. 고객님 여기 바로 200m 지점에 있으니까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덕정동 동성빌라 덕정 서희아파트 근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운영해 볼 생각이고요. 바로 덕정동으로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넣어볼게요. 형 조수석에 살 거지? 잠시만요. 이 닫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동성빌라 찍고 가면 될까요? 네. 영주시 덕정이요? 네. 여기서만 하고. 아파트 재밌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친구네 집에 살펴봤는데 재밌어. 네 명이서 하면 재밌어. 맞아, 확실히 재밌어. 양주시 덕정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29,600포인트. 아, 너무 좋네요. 자, 여기는 덕정역 5단지 근처입니다. 여기서 이제 엄상마을 방향으로 갈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덕정역 예스병원 근처예요. 여기서 엄상마을은 한 1km 좀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쪽으로 넘어가서 다음 콜을 받아볼 계획이고요. 없으면 또 옥정동 방향으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바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지나가는 길에 한번 걸쳐서 들렸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참새가 또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한번 슬쩍 분위기 좀 보고요. 있으면 좀 운행을 하고 없으면 바로 옥정동 방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상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가게가 모두 다 클로즈 닫았네요. 지금 손님이 없고요. 야, 이 시간에 그래도 몇 군데 열려 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닫힌 상태네요. 옥정동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영 좋지 않네요. 거기 가서 또 없으면 그냥 집에 가든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성의포차 하나 열려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크로즈네요. 자, 그럼 옥정동으로 체육공원 통해서 뒷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옥정동에 막 들어왔는데요. 아직까지 기사님들이 좀 있네요. 버스가 지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이 좀 있으신 것 같죠. 아무래도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 옥정동 신시가지 좀 들어오니까 그래도 길가에 차가 많이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대리콜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제가 살짝 오면서 봤거든요. 운전을 다들 해갖고 가시더라고요. 무슨 의미일까? 그게 과연 음주운전을 하는 걸까? 아니면 술을 진짜 안 먹었을까? 저는 살짝 의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옥정동 저희 동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의심이 좀 많이 갑니다.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많이 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느낌인 거의 벗어나질 않거든요. 행동, 창문을 다 열고 가거나 불이 안 켜져 있거나 뭐 이런 차들이 눈에 띈단 말이죠. 요걸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이긴 하지만 클린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좀 약간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어쨌든 오늘은 대리운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철원 동송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대리콜이 하나도 진짜 단 한 개도 안 떠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도저히 제가 타고 있는 기종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45km, 50km 간다고 해도 집에까지 절대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100V형 기체가 있어야지만 집에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어쨌든 뭔가 하나라도 타고 포천이든 연천이든 나올 요량으로 기다렸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전곡이 하나 올라와서 바로 이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또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바닥에 콜이 떠 있었던 게 참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의정부 가능동으로 가능동에서 또 덕정동까지 비록 제가 2시간은 동성에서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질 못했지만 그 이후에 연속으로 3개가 탁탁탁 붙어줘가지고 오늘 또 행복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운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제가 보기에는 동네 콜,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동네 콜 위주로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매년마다 그랬으니까 괜히 또 나갔나 싶기도 하고 동네에서 타셨던 분들은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광역으로 넘어가는 거 말고 동네에서 동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운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아마 좀 그래도 나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 뒤에 보면 지금 옥정동 여기 지금 사거리거든요. 지금 시간에도 차가 움직임이 좀 있네요. 그렇다고 하는 거 보면은 밤새도록 또 즐기고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명절 다시 한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나올지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나와도 아마 일찍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내일 모레는 또 차례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내일 오늘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